끝.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 아가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단다. 안녕. 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레위 여자야. 내가 누구라고? 레위 여자. 맞아. 나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정확한 복음을 똑같이 알고 있는 레위 남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바로 이 아기란다. 어때? 예쁘지? 아, 예쁘고 멋진 우리 아가. 그런데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은 아주 나쁜 일을 꾸몄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우리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라면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내 동생을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내 사랑하는 아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숨겨서 몰래 키울 거야. 괜찮아. 엄마가 숨겨줄게. 하지만 내 동생은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아, 진짜 큰일 났네. 아가야, 울지 마. 울면 큰일 난단다. 아, 외국 군인이 오면 큰일 날지도 몰라.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괜찮아. 이 집이다. 이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어떡해, 동생아,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아가야, 진짜 울면 안 돼. 울지 마렴.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어떡해요, 이제 우리 엄마는 내 동생을 몰래 어서 문을 열어라. 몰래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다. 어서 이 문을 열어라. 어떡해, 아기야.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군인이 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 울지 마. 엄마는 동생을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미리암, 안 되겠다. 어서 가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너라. 엄마는 갈대 상자가 물에 둥둥 뜰 수 있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어요. 그리고 그 상자에 아기를 담았어요. 미리암, 이제 우리는 이 아기를 강에 띄워서 흘려보내야겠다. 미리암, 우리 이 사랑스러운 아기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꼭 잘 지켜보렴.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는
둥둥 떠서 어딘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기를 누군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집트 바로왕의 딸 공주님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저 떠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여봐라! 저것을 가져오너라! 그게 뭐지? 열어봐야겠다. 아니, 아기잖아! 그런데 이 아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구나. 근데 좀 불쌍하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워야겠다. 너를 물에서 건졌으니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야겠다. 렘넌트들, 이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더. 이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공주님, 제가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한 명 불러오겠습니다. 어, 그래? 좋다. 바로 불러오거라. 네. 너는 히브리 여인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공주님. 히브리 여인을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기를 강에서 주었으니 이 아기를 내 아들로 삼아 키울 것이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주고 대신하여 키우거라. 그리고 이 아기가 다 컸을 때 다시 데려오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님.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모세야, 넌 히브리 사람이란다. 지금부터 엄마가 들려주는 말씀을 잊지 말고 꼭꼭 기억해야 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은 그 피를 이렇게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무너진단다. 이 언약을 꼭꼭 기억해야 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이에요. 엄마 요게벳은 어린 모세에게 복음을 각인했어요. 우리 이 모세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과연 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모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아기 모세가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우리는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된 나, 이 모세를 통해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렘넌트야. 그러면서 복음을 각인한 거예요. 그 모세가 커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록했다는 거. 이렇게 각인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각인된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모든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이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 전부 다, 어른들은 다 노예가 됐어. 어른들은 다 노예가 돼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복음으로 각인된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어른들을 다 살렸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어른들을 살릴 거다. 나는 그 응답의 주역입니다 하는 렘넌트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른들을 살릴 거야. 나는 부모님을 살리고 나는 교회를 살릴 거야 하는 렘넌트들 손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 힘없어 보이고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 그 모세 한 명, 복음이 각인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똑같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에게 준비된 언약이에요.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한 주가 벌써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네요.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 동안 영적 서밋에 도전했나요? 좋아요. 그럼 내일 예배를 통해 주실 말씀을 알아봅시다. 말씀 제목, 성령이 충만한 렘넌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성경에 싸우지 않고 승리한 렘넌트가 있었어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을 통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내일 유치부 예배 때 만나요.